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들어와 주세요. 자, 각자 의자 뒤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니까 알아서 앉아주세요. 자, 모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마이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기다리기 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가운데 앉으세요. 당연히 얘기하세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인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가운데 앉는 것부터 드릴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모크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죠. 해 역할을 맡은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스모크에서 조금 더 순수한 해 역할을 맡은 윤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뮤지컬 스모크의 창작진 그리고 전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이렇게 전 배우와 창작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거는 사실 기자 프레스콜 이후로는 처음이죠.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의상을 다 같이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감회가 새롭지 않나요? 그렇죠. 아,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래요? 이렇게 없는 대본으로 먼저 시작하면 그러면 없는 대본으로 우리 초역 좀 구분될 수 있게 누구 한 분 코트나 첫 번째 그 누더기 옷 좀 입고 나가시죠.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위바위보로 좋습니다. 진 사람이 처음에 진 사람이 그 첫 옷 죄수복 입고 끝까지 이긴 사람이 나는 어떤 옷 입겠다고 결정을 하고 네네 2등이 뭐 이렇게 네 세 분 마음대로 하세요. 시작. 가위바위보. 아유. 갈아입으시고요. 이기신 분은 그대로. 아, 지신 분은 뭐 코트라도 아, 입고 오세요. 더워요? 더워요. 그러면 코트 입고 오세요. 또예요? 아, 형이 1등이에요. 형이 1등이에요. 박은석도 좀 빨리 좀. 자, 박은석 씨 빨리 갈아입고 오시고요. 조금 있으면 박은석 씨의 땀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소호 씨랑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네. 우리 꼭 만남 커플 같네요. 만남 커플이요? 너무 답해. 잘하셔! 뭐죠? 몰라요?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나 모르겠어?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전 배우들 인사 및 간단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네, 수고 연출한 추정합니다. 스모크에서 작곡 음악 감독 허수연입니다. 해 고은성입니다. 네, 풍력파의 김여진입니다. 네, 유주해입니다. 풍력파의 정연입니다. 김재범 초입니다. 김경수 초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박은석 배우 오빠죠. 옷만 입으면 안 팔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박은석 배우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슬퍼 보여. 안녕하세요. 박은석 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스페셜리 공지를 드리면서 먼저 관객분들께 질문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할 수 없는 관계로 정말 저희가 정말 엄선한 그런 질문들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엄선한 질문 중에서 뮤지컬 스모크의 꽃가남이죠. 누가 꽂히고 누가 남일까요?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창작진 추정한 연출님과 허수연 음악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고요. 네, 그럼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마이크도 무겁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추정한 연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천재의 고독,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 인간이 갖는 존재로 기적인 외로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이 다 여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관객
관객분들께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 정말 저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처음에부터 시작할 때 어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에 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냥 이상이란 시인을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걸 담고 싶더라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천재의 고독과 식민지 지식인의 고통과 또 인간이 갖는 어떤 존재로적인 외로움을 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잘 담아냈는지 뭐 다 담아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저의 첫 시작은 그냥 글 한 줄의 시작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그 구절들이 좋아서 이상의 시를 읽다 보니까 좀 사실 이상의 시만 읽어서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상의 해석, 시를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뭐 국문학자인지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의 논문을 읽었어요. 그 논문이 너무 한자로 돼 있어서 읽기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한 장씩 5편을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그러다 문득 마주치는 글에서 쓰러졌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뭐 지구가 내 무게에 바스러진다라든지 뭐 나는 뭐 오늘도 뭐 내 꿈에 결석한다는 뭐 나는 뭐 이래서 내 삶은 나는 자퇴다 이런 구절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살면 그 고통의 무게에 지구가 바스러진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재미있게 흥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일대기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가 비난과 고통 속에 살았다면 그 비난과 고통을 이왕이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비난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부분 거울이라는 소재로 굉장히 여러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거울 속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이 무대에서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뮤지컬 스모크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서씨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제목이 왜 스모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목이 왜 스모크인지 한번. 아 글쎄요. 그냥 이게 작품이 딱 보고 나면 아 왜 제목이 스모크인지 알겠어 이래야 되는데 왜 스모크인지 모르겠어라고 된 것 같아서 좀 제가 잘못 썼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스모크라는 건 가슴 속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 그 열정이 다 타고 나면 그게 연기가 돼서 눈에 들어가서 그 눈물이 돼서 나온다라고 표현한 제 표현이 아니고요. Smoke Gets in Your Eyes라고 해서 저 추금기에서 트는 음악이잖아요. 제가 1930년대에 이상이 들었을 법한 음악을 막 찾아보다가 Smoke Gets in Your Eyes를 알게 됐고 그 가사를 보다가 제가 정말 저는 쓰러졌어요. 아 그래 가슴에 열정이 많으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열정이 타고남은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구나. 아마 이상도 그랬으리라. 너무나 뭐 고통 절망 하는데 사실 도전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면 열망하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다는 건 끊임없이 도전했고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전과 시도는 가슴속에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열정이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타들어가서 그게 연기가 되어서 글이 되고 그의 삶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연기, 스모크, 이상의 글, 이상의 인생 저는 그렇게 담아봤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질문과 아름다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 허수영 감독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영 감독님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아까 대기실부터 계속 긴장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긴장해서 처음 봤는데 우리 허수영 감독님 뮤지컬 스모크 넘버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넘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작곡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넘버는 무엇입니까? 다 어려웠어요. 드라마가 일단 어려웠었고 저한테는 그리고 가사가 이상의 시와 또 우리 연출님이 쓰신 가사와 어떤 믹서된 그런 가사들이 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풋남에서 곡을 썼어요. 네, 그 한 20곡 중에서 한 10곡 이상은 다시 썼고요. 그만큼 애착을 갖고 썼고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곡은 아마 마지막 곡
날개, 날개. 네, 날개 곡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마이너풍으로 이제 흐르는데 그 날개라는 곡에서 어떤 희망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드라마의 결이 클라이막스로 또 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그 전에 곡들하고 좀 결합을 시켜서 가는가 그게 관건이었고 그 곡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가사가 다로 끝나는 게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다로 끝나는 가사를 처음 접해보신 거예요. 뭐 자태다, 뭐 뭐다, 추방이다 뭐 이러니까 뭐 다로 이렇게 끝나 서술적으로 가사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좀 또 그게 또 제가 고집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내 마이너처럼 그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내가 막 들으면 이렇게 막 환희가 느껴지는 곡을 써줘라고 했더니 처음에 날개를 어떻게 써가지고 오셨냐면요. 처음에 정연 배우님, 뭐 경수 배우님, 유은석 배우님, 그리고 뭐 주혜 배우님, 뭐 우리 소 배우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음악을 이제 악보를 보고 노래를 배우다가 잠깐 스톱을 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왜냐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가 제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날개 첫 번째 버전인가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버전. 이제 창작 과정이니까 연습 기간 중에도 노래가 많이 바뀌거나 새로 나온 노래가 많잖아요. 이제 도대하던 그 마지막 장의 그 희망차고 모두가 기쁨에 또 슬픔에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면의 노래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이제 어느 날 노래가 나왔습니다. 듣자마자 다들 표정이 자, 표정을 그럼 볼게요.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불러볼까? 표정 한번 불러볼까? 잠깐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네. 아니 근데 감독님이 원하셔요. 감독님이 원하십니까? 네. 아 네. 그러면 대표로 우리 은석 배우님하고 정현 배우님 한번 불러주시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대로. 아 잊혀지지 않나요? 잊을 수가 없겠죠. 싸움하는 사람이의 바리에이션이었어요. 사실 싸움하는 사람이의 바리에이션. 5, 6, 7, 8 진짜 그런 노래였다고요? 이름감이 엄청났어요. 전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이 노래를 멜로디를 듣자마자 사실 만들어 오신 또 정성이 사실 있으신 거니까 사실 저희가 함부로 이렇게 뭐 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연출님이 들으시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노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연 배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나 이래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어깨춤이 덩실덩실 초반 정도 되는 거야? 안 될 것 같아. 잠깐만 있어봐. 이거 이제 허수연 씨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나온 노래가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는 날개란 노래 괜히 좋으시지 않으세요? 그 전 노래였으면 지금 같은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절망하셨기에 기교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은데 가장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OST는? OST! 오리지널 사운드 OST는 과연 발매가 되는 건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누님 약속 드릴게요. 반드시 냅니다.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연 버전하고 또 OST 버전을 좀 틀리게 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공연에서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같이 이제 만족시킨다면 OST 버전은 듣는 거에서 또 어떤 백을 만들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늦게 나오더라도 좀 창작의 보통을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배우들로 질문 하나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어떤 배우 질문 원하세요? 네, 사진에서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대본에 있는 것만 저희 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순서를 뒷받침해서 제가 먼저 그래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정확히 페이지를 잡고 있었거든요. 김재범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엄선하여 드린 질문입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는 해와 함께 죽기 위해 홍을 데려온 건가요? 아니면 해에게 희망을 주고자 홍을 데려온 건가요? 그리고 초는 해에게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죽기 위해서 홍을 데리고 온 거죠. 죽기 위해서. 네. 하지만 내가 그로 인해 무언가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절대 저 여자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고 싶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애한테 놔두고 저는 사실 도망치는 거예요. 둘만 놔두고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옆에서 도울 수도 있겠지만, 초 입장에서는 정말 도망치는, 제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그 자리를 빠져나가요. 그러면 초와 홍을 남겨두고, 네. 아, 해와 홍을 남겨두고 초는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현실에서는 저기 분장실에 있는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 초의 감정을 되살리는, 아주 화가 났다가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화가 나서 나올 뻔한 적도 있어요. 정말로요? 예. 좀 참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지금 다음 안 된다. 공연이 연결이 되지 않아. 지켜보고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들어오네. 그렇죠, 화가 나서.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 그날 그날의 연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날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감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떤 때는 눈에 약간 촉촉하게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홍 배우한테 한번 질문 가볼게요. 바로 유주혜 배우님께 한번 질문해볼게요. 유주혜 배우님, 트라이아웃 공연과 비교해서 이번에 본 공연에서의 홍의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아마 두 번 다 공연을 보신 분이신 것 같은데, 홍을 연기하는 배우로서 홍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큰 매력이요? 가장 큰 매력은 뭔가 막 순백의 천사 같은 이런 여리여리하고 휙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닌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매력은, 여러분도 공연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약간 리더십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외칠 줄도 알고, 그리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선거 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위로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홍의 캐릭터가 정말 가슴 아픈 캐릭터거든요. 그거죠. 잘 말씀해 주시고. 왜 저만? 아, 맞아요. 말하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선장님이신 추정하는 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또 볼게요. 질문이 거의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 물론 각자 배우들의 팬분들도 많지만 작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추정하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만드는 부분이나 또는 이 부분을 꼭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애착을 가진 것도 가진 거고, 가장 잘 만들고 싶었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거울에서 이거 뭐죠? 마이크가 이래.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끄집어내는 장면을 어떻게 하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 영화라면,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봤고 너무나 막 매직스러운 것들을 많이 봤는데, 막 대근성 마찬가지. 저는 고스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야 막 그랬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이 사실 없다, 없어.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해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끄집어내는 것이 관객들이 봤을 때 좀 그래 보일까,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걸 가장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무 선생님과 또 우리 음악 감독님, 또 음향 감독님, 우리 조명 선생님들 전부 다 붙어서 그 장면 만드는 데 있어서 진짜 많은 힘을 기울였고, 배우님들에게도 굉장히 배우님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어떤 게 더 그럴싸해 보일까? 정말 같아 보일까? 힘들 수 있죠. 매일매일 연습을 다르게 하자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우리 배우님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많은 우리 감독님들이 계셨기에 그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장면이 최고의 엑설런트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거울 장면은. 네, 거울 장면이 또 그런. 네, 사실 거울 장면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했을 때 굉장히 넓었어요, 공간이. 그래서 조금 더 격동적이고 조금 더 움직임이 크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대칭을 계속 잃어가면서 만들어냈는데, 무대에 막상 올라와서 연습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1열이나 2열에서 보는 관객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것 같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절망하면서 기교를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고은성 배우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도 질문을 보고 아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왜냐? 우리도 연기하는 우리도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였냐면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한참 동안 무대 위에서 잠든 연기를 하시는데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힘들지는 않나요? 다음 감정선을 연기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워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등장 전에 레몬을 먹고 오거든요. 계속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극장 여기 안에서 또 중간에 잠들어서 일어나면은 너무 이제 목이 갑자기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막 소리를 내다가 한 2, 30분 이렇게 누워있으면 갑자기 이제 말을 꺼내기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누워서 안 들리겠지만 목을 풀어요. 누워서 되게 잠들어 보이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선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잠들어서 들으면서 이 감정에 따라가려고도 해보고 그냥 원래 해왔다면 잠들었을 거잖아요. 그 아이, 그분이 해부께서 원래 실제로 존재하신 해부이, 그렇죠. 사실 잠들었다면 진짜 잠들어서 겪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이걸 다 안 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목을 풉니다. 네, 그리고 장면을 기억하고. 그 목 푸는 소리가 상대방 연기하는 배우들한테 들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전혀 들리지 않게 제가 안 들리지 않게.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음향팀들은 조금 더 절대적으로 은성 씨 마이크가 켜지지 않게 됐어요. 싸움하는 싸움하지 않은 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마침 나왔으니까 지금 MC를 보고 있긴 하지만 정원영 해는 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누워있을 때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생각이 달라진 것 같고 저도 공연을 하면서 달라졌는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듣다가 초가 정말 무너지는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꿈도 아닌 뭐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제 마음속에서 그려내서 뒤척이면서 저는 좀 그들의 고통을 같이,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픈 거가 그 전부터 조금 저는 준비를 해놓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또 해석이어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날 초와 홍의 대사를 다 듣습니다. 다 들리니까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물리적으로 들리니까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슬플 때는 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다 듣긴 했는데 저도 눈물이 난 적이 있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이상해지는데 저기요 잠시만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배우로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사실 목이 잠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막 사실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까지 그래도 피해를 준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발성을 이루어지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은성씨한테 미안한 시간이 됐고요. 자 다음은 박은석 배우한테. 더워요? 괜찮아요? 더워요. 더워요. 박은석 배우 우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프레스콜 간담회에서 기자분들 앞에서 연습 중에 연출님께 공연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근데 그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였길래 거절당했나 궁금해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기억나시나요? 아 사실 뭐 물론 저희가 이번에 트라이아웃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뭐 제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이 정말 많이 오갔고 그리고 연출님이 저의 생각을 뭐 그냥 막 이렇게 거절만 하신 게 아니라 많은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또 이제 뭐냐 인터뷰 내용이 조금 달랐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연출님께서 정말 많은 배우들의 좋은 아이디어들 진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되게 고통스럽게 연출력이 진짜 많이 쓰셨어요. 이제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를 얘기하자면 하나를 얘기하자면 연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또 글을 계속 수정하시니까 책상 위에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아주 들으실 때 그걸 멈추세요. 이렇게 쓰고 있다가 근데 듣지 않으실 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초랑 홍이랑 이제 씬 마지막 이전에 깨어나기 전에 그 씬에 우리가 대사가 뭔가 좀 필요해서 진짜 제가 열심히 적어봤어요. 정말 이 홍 독백이 이만큼 되고 초 독백이 이만큼 된 다음에 막 가구의 추위 그 시까지 넣어가지고 이거 봐라 네가 쓴 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 그렇게 죽겠다고 하지 마라 뭐 네 글을 이렇게 사랑해줘라 막 어떤 그런 글들이었어요. 아 진짜 내 마음속에서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적으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홍한테도 가가지고 특히 재범이 형한테 어때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형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자신감이 생겼지. 그래가지고 홍들한테 가가지고 어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기회를 보고 있었지. 여전히 쓰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가구의 추위 이렇게 뜯고 여기서 진짜 이 글을 사랑했잖아 이렇게 쓰면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봤더니 뭐라고? 이랬던 기억이 한순간에 그러면은 그때 네. 제시했던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가구의 추위를 이용한다라는 그렇죠 그 부분이었다요. 하지만 이런 절망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정말 크게 작품이 더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맞아요. 그 부분을 모두가 머리 써서 어떻게 수정을 할지 연출님이 또 이런 또 저런 제시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또 점점 우리가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지금 일단 질문을 좀 빠바바박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추정한 연출님께 질문입니다. 본래 글을 쓴 건 해인가요? 초인가요? 해가 본래 쓴 것인데 현실적 장애에 부딪히자 초를 끌어낸 것인지요? 그렇다면 본래 초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는 인격이었던 건가요?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해는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상이 글을 썼죠. 그러다가 초를 끄집어내고 글을 쓰라고 하고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상, 모든 걸 합친 이상 이상이 글을 썼고 초가 썼죠. 초가 쓰고 해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초가 쓴 글, 이상이 쓴 글을 읽으면서 아 좋다 어떻게 이런 자기 느꼈게 자기가 쓴 거니까 마치 자기 일기를 남이 쓴 것처럼 보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각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니시가타 경찰서에서 나와서 다시 글을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럼요. 내가 정연 배우님이 계속 리액션만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마침 질문이 있었거든. 하세요. 초가 총을 초가 쓴 총을 맞는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 같아요. 총은 자신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홍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 누이, 뭐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와 그 관계 안에 겪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캐릭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홍의 캐릭터를 조금 수정할 때 고민,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너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며칠 우리가 기다 아니다 막 의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공연에서 거울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납치를 당하고 뭐 이러는 게 가능하듯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뭐 영혼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사라지는 거, 소멸하는 거, 내가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안에서는 벌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조금 관념적인 캐릭터라서 네, 저희는 사람이라고 맞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답이 좀 되시나요? 아, 좀 훌륭한 답변이에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 또 조용하셨던 우리 김경수 배우님. 김경수 배우님. 뮤지컬 스모크에 대한 첫 느낌이 어땠나요? 두 번의 연습 과정, 트라이아 공연을 거쳐서 본 공연을 하고 계신데요. 스모크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난해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본을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날 작품. 왜 큰일 나신 거죠? 와, 이 많은 신을, 이상의 신을 보면서 저는 진짜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극화를 시키면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같이 함께 하게 된 모든 배우들을 사실 믿어 있지 않아서 사실 즐겁게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트라이어 마찬가지로. 난해한 작품이라고 처음에 느낌이 그랬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어떠시죠? 지금 여전히 난해합니다. 정말 난해합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마지막 날개 부를 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바깥은 우중 발광 어류의 군집 이동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나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런 말들이 바깥은 우중 그런 말에 비가 내릴 때 그 지나가는 반짝반짝하는 차들을 보고 그게 발광우리의 군집 이동이라고 표현을 여러분 모르셨죠? 모른다고 해주세요. 나만 몰랐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런 라디에이터 근방에서 승천하는 군발 이런 말도 어렵잖아요. 사실 찾아보지 않고서는 네, 정말 힘들어요. 사실 찾아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네. 그게 건축관 유명발제 글씨인데 그게 사실 각자 내놓기 나름이잖아요. 정말 쓴 시인에게 들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논문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종교적으로 해석하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그 백화점을 그린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와닿았던 건 그 모든 것이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한 말로 쓰여진 시예요. 저는 그렇게 그 해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에 쓰여지는 게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사각이 난 케이스가 걷기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 그러니까 도박꾼이 갬블러가 주사위에다가 자신의 모든 어떤 운명을 걸고 마지막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건 주사위가 사각이 난 케이스가 움직인다. 걷기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 걷기 시작하다가 라지에이터 위에서 라지에이터 근방에서 승천하는 굿바이 주사위가 휙 날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라지에이터 근방에서 자기는 날아오르면서 굿바이라는 작별 인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사위가 바깥을 탁 바라봤더니 바깥은 비가 내리고 그 차가 물이 마치 그 어디죠 막 그 한강 그 강변도로 같은 데서 좀 좋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비 막 내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차들이 가는 것처럼 그 바깥 세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시가 끝나요. 이 시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것을 추락으로 볼 것인가 승천으로 볼 것인가 떠있는 주사위. 그렇죠. 저는 마치 델마와 루이스의 마지막 장면처럼 물론 그녀들의 차는 그녀들이 탄 차는 추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들의 용기와 그녀들의 마지막 선택이 절대 추락이 아닌 비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저는 그의 시가 비상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시의 구절을 썼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박수를 드리냐면 저는 이게 온전히 그냥 정말 이상 시인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너무 훌륭한 해석이고 그게 작품에 잘 묻어난 것 같아요. 해석이 아니라 해석해 놓으신 것들 중에 많이 보고 네. 그게 가장 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에 잘 녹아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진 배우한테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우리 김여진 배우 홍 역할 네. 체력 소모가 많을 것 같아요. 연기할 때 가장 어려운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그 이유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스태프분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 있어요. 제가 언제 가장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해가 이제 깨어나고 나서 감정 소모를 할 때 그때 보시기가 가장 힘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가장 힘든 게 집중을 못했을 때예요. 이 공연은 정말 감정 소모가 크고 같이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 공연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이 안 됐을 때 가장 힘든데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단추를 잘 깨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울 노래를 하고 납치를 당해서 이제 여기 묶일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왜냐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해가 저희를 머리를 들어서 묶어야 하고 팔을 묶어야 하고 초는 또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와 대화를 해야 하고 이 그 이 궁합이 탁탁탁 맞았을 때 정말 그 단추가 잘 깨인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한번 했는데 눈이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입이 좀 나왔고 입술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해들이 잘은 모르시겠지 묶으시면 묶고 나면 질질 내려와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진짜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슬슬 내려오는 이렇게 하고 기침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들에게 물론 그리고 잘 묶어주시긴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럼 해드리고 꼭 연기에 네,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 방해되지 않습니다. 진짜 꽉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희 한번 하는 화카드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저는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납치되는 시 납치되고 묶이고 뭐 이런 시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높은 데에서 여기서 볼 때도 많이 높고 굉장히 위에서 위험하고 또 안전된 상태에서 심지어 계단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단에도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항상 다 해놨고요. 저희 열심히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들도 열심히 잘 저희도 잘 해드리고 저도 한번 조금 제가 늦었던 적이 있어요. 풀려서 좀 그거 빡하는 사이에 김재범 조가 책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형은 리얼이구나. 무조건 이제 내가 어떻게든 빨리 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 있었어요. 공통 질문 네. 모든 배우에게. 아 초 배우분들에게 제가 이런 것만 질문한 것 같은데 초는 공연 중간 퇴장 시간이 긴 편인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사실 아까 재범 배우님은 살짝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초로서 나가서 지켜봅니다. 저도 모니터로 가만히 앉아서 저도 똑같이 잘하면은 그래 잘한다 이렇게 봤다가 옆에 있는
거울을 봐요.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뭐 잘못된 부분 없나 그러다 다시 지켜보고. 사실 진짜 우리 분장팀, 이제 우리 분장하는 친구가 우리 항상 같이 방에 있는데 컴퍼니 우리 직원분들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공연 좀 뭐냐 제가 저녁 공연 이제 뭐 낮 공연을 형들이 하거나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공연 중간에 와서 보면은 다 셋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대기실 들어와서 계속 모니터 보고 있어요. 그 화면 그 모니터 보면서 가끔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범이 형이 거기서 좀 슬픈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기 뭐냐 홍이 옛날에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때 저기서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울컥울컥 하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이야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지켜보면서 우리 뭐 다음 등장하기에 또 도움 되게 계속 뭐 연결을 해서 계속 쉬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울 보고 그렇습니다. 강사님, 뭐 저도 거의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신 끝나고 나오면 땀이 초반부터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땀을 좀 닦고 분장 수정도 받고 모니터로 마찬가지로 모니터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걸 조금 유심히 보는데 저는 나와서 그들을 흉내를 나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걸 조금 더 티내려고 피아노도 좀 약간 같은 맥락에서 좀 치는데 정현 누나 거는 진짜 모자라겠더라고요. 정현 누나 너무 화려하게 우리 세 분 중에 맞아요. 스케일로 그냥 후려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현 부연님인데 아 손 아프다 하고 아 왜 날 납치한 거예요? 오자마자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사실 감수형이 그것까지 따라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압축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지금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통 질문만 좀 더 드려볼게요. 그래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 사실 물어보기 조금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납치 장면에서 눈 가리개를 가장 능숙하게 포함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해는 어떤 배우인가요? 아, 저기 셋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질문이래요. 어떤 해의 손길이 가장 만족스러운가요? 정말 뭐 납치 잘해야 되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누가 가장 만족스럽게 납치를 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사고가 많아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사고가 많아요. 저도 이빨로 이렇게 물고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길은 다 참 부드럽고 좋던데 제가 제일 편한 건 아무래도 제가 은성이랑 이상하게 스케줄이 가장 많이 해서 근데 은성이는 약간 인정차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은 막 이렇게 살살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려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쌓여 제가 이렇게 납치를 하는데 누가 저렇게 찌르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안 묶였어 이런 의미로 원영이한테도 한번 그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납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눈 풀렸다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막 내려가니까 그게 저는 되게 오랫동안 저게 묶여있잖아요. 근데 은성이는 그냥 빡! 빡! 굉장히 거친데 믿음이 가요. 이건 절대 안 풀려. 오늘 은성이랑 하면 오늘 풀리진 않겠구나. 안 풀려. 그래서 그냥 악소리 나도 마음이 편하니까 손길은 부드럽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햇살님의 손길이 꽉꽉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호 사이하고 공연도 같이 했고 고맙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한 명씩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원하던 대답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공통 질문 한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안 돼요. 벗으면 안 돼요. 걸치자면 알았어. 벗으세요. 그러면 공평하게 단추만 사실 알고 있죠. 할 말 있어요? 화장실 나가고
해야 돼요. 빨리. 네. 빨리. 이거 말 끝이 너무 웃겨. 네, 그래. 빨리 갔다. 잠깐. 네. 그래요. 잠깐 화장실이 너무 급하시다고. 자, 그러면 다 같은 공통 질문이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면 스모커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넘버 이란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연출님부터 감독님께 차례대로 쭉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연출님 제일 좋아하시는 저는 사실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절망한다 거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사실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그 연기 그 헤들의 연기도 그 이 시간에 경찰서를 떠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사실 이제 그 보여드리기는 어떤 도쿄의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아주 조그마한 그 골목 있잖아요. 되게 허름하고 그 골목 한자락에 그 앉혀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 제가 상상을 그렇게 하니까 제 눈에는 저 계단이 도쿄의 어느 변두리의 한 계단으로 보이거든요. 고급 땅도 아닌 다른 타양에 와서 마지막 그 니시간의 경찰서에서 나와서 한 달쯤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어떨까 그때 부르는 그 첫 마디가 절망의 기교라고 기교 때문에 절망한다 저는 그 노래가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저는 스모크의 첫 곡 거울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 곡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곡을 딱 쓰고 연습을 시키는데 연출님께서 배우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저를 불러서 그러면 저는 이제 내일 바로 다시 써갖고 올게요 하고 바로 짐을 싸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곡이 나왔고 좋으면 우리 연출님께서 배우 여러분들 뭐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곡은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첫 곡! 그때부터 스타트! 그 거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홍의 노래입니다. 우리 셋이 이렇게 그 노래예요. 네,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 노래 이렇게 누워서 듣고 있다가 노래가 너무 슬퍼서 운 적도 있어요. 노래 멜로디가 너무 슬퍼서 그 가사랑 그게 묘하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넘버는 뭐예요? 가장 어려운 넘버는 그 나도 처음 본 순간 그 노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특히 낙공 때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 낙공에서 뭐야 목이 많이 안 풀렸을 때 이게 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자꾸 이제 목이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노래가 가장 좀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저도 방금 말한 노래 그 그만큼은 해도 돼 연습하게 불러준 노래를 이상하게 혼자 집에 있다가 빨래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일하다가 그냥 튀어나온 노래가 빨래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빨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음악은 밝은 노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밝게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빨래하면 손예쁜 알았어 되게 좋았어. 네, 그렇고 가장 힘든 곡은 생 노래 해를 생각하는데 해한테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줘 파란 끝 빨간 시작 빨간 시작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전 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어요? 그 감정과 음역과 뭐 그냥 그리고 그 첫 곡 그만 그 노래도 저는 처음에는 되게 세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막 세게 부른다기보다 정말 초를 위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생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의 잔잔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넘버는 제일 마지막 곡에 셋이 똑같은 가사를 똑같이 노래하는 마지막 곡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셋이 그렇게 합해서 아 하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똑같은 가사를 그
그래서 그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제일 어려운 곡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막 연기하고 이럴 때 눈물이랑 콧물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닦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콧물이 넘어가고 눈물이 넘어가면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데 이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은성이처럼 이렇게 남친 됐을 때 이런 것도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 생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그만해도 돼 이때도 막 눈물 콧물 막 나오면 목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 다 행복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 잘하셨고요. 허시한 감독님 음악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진짜 어려워요. 여자들 음역대가 조금 음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곡이 사실 어렵고요. 모든 곡이 좋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좀 이번에 빨간 약처럼 이게 조금 항상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약간 싸워서 얻어낸 곡인데 저희 노래 좀 주세요 막 제발 주세요 저희 연극 배우 같아요 노래 좀 주세요 막 이래서 저희가 받은 곡인데 이게 사실은 그 해 노래였잖아요 트라이아웃 때 그때도 제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이 노래를 홍이 부르게 돼서 정말 기뻤거든요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저도 감독님이랑 똑같은데 맨 처음 거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손끝으로 전해오는 제가 작품하면서 이 노래를 가장 입 안에서 가장 많이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우리 뭐라고 우리 작품의 뭐 이미지 그냥 사진 같은 게 계속 한 장 한 장 좀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은 연기하면서 이제 부르기가 뭐 형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왜냐고 모르겠어 거울에 들여다봐 하다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빡 이렇게 끝나는데 어느 그게 계속 부글부글 거리다가 빡 오래 끌다가 딱 끝나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어느 날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데 딱 끝나니까 현기증이 한 번 와가지고 잠깐 추스렸다가 너랑 공연한다.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저 잘못 얘기했어요. 빨간 약이 아니라 그거. 나는 그저 보통인 거. 뭐야? 헷갈리셨죠? 그저 보통 주수원은 이게 해 노래였어. 그 노래. 좀 맞은데? 그거 생각하고 빨간 약이 네, 그렇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걸려서 지금. 잘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재원배님. 네, 저는 어여쁜 당신 오늘 부른 네 오늘 저희는 제일 좋은 노래 그게 그렇게 저희 작품에서 거기 만지지 마세요 신경 외웠어요 아 신기하네요 방학의 세계란 아 이게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희 작품에 이렇게 예쁜 장면은 없잖아요 처절하고 항상 고통스럽고 이런 장면은 많은데 둘이서 이걸 부르고 있으면 예쁘더라고요 초 입장에서 보면 또 되게 멜로디가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좀 독특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노래가 제일 힘드신 노래는? 힘든 노래는 아까 주혜가 얘기했는데 콧물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어디를 삼킬 새가 없어. 어디부터 콧물이 나기 시작? 그때부터 솔직히 왜냐고 모르겠어 그거 할 때. 왜냐고 모르겠어? 그거 할 때 숨을 쉴 수 있는 구다리가 거의 없어서 왜냐고부터 일단 나는 언제 숨을 쉬어야 되지? 이럴 계속 고민할 때가 있어. 왜 숨 쉬는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때가 힘든 것 같아. 감독님이 곡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숨 안 쉬고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 배우님. 네, 저는 연출이 말씀하신 절망이 기교라 제목을 스포크 원인가요? 네, 이 곡을 전 트라이아웃 버전이랑 같은 위치에 여전히 이번 공연에서도 이렇게 보여서 굉장히 사실
좋고요. 그리고 이 노래 멜로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좀 환기시키는 마음으로 막 불러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곡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좀 힘든 건 사실 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고 모르겠어서 정말 쉴 틈이 없어가지고, 예, 아까 소호가 알려줬는데 제가 노래도 이상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공연하기 전에 저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녹음을 해두고 공연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서 듣는데 잊고 있다가, 아 맞다, 오늘 경수 형이 거기 그렇게 했는데 하고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단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말이 섞여버린 거죠. 뭐였냐면 가사가 원래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데, 제가 앞에서 듣는데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줄이라는 걸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콧물도 나오고 막 하니까 막 섞여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런 적도 있었던. 진짜 기억나는 실수를 많죠. 저희도 굉장히 많았고. 갑자기 실수담인가요? 실수담으로 갈까요? 저는 실수? 저는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실수도 있었죠. 어제 실수. 뭐였죠? 내 글에는 나에겐 날개가 없어도 내 글에는 날개를 달아 날아올리자 했는데, 내 글에는 날개가 없어도 나에겐 날개가 없어도 내 글에는 날개가 한번 넘어갔었죠. 다리로 걸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다리로 절어야 되는데 왜 절어야 됐을까요? 이게 아직까지도 궁금해서 김상균 씨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초반에 홍이 도쿄에 있을 때 저 여자 기절한 거 치고는 아무래도 좀 죽은 것 같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여자 아무래도 죽은 것 치고는 기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참, 나는 은성 씨 첫 곡날 이게 잊혀지잖아요. 거울 속에서 이렇게다가 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안 본 줄 알았어요.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 너무 이제 첫 공을 잘하겠다는 이 집념하에 세게 여기를 원래 이렇게 했다가 한발 했다가 이발을 돌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이거를 굴려버렸는데 순간 현기증이 와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관자가 안 묻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갑자기 시간 연결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이거는 그냥 준비되신 분이나 손 들어서 하고 싶으신 분 하면 됩니다. 스모크를 다섯 자로 말한다면? 스모크는 짱. 그는 짝 별로입니다. 아, 별로 아닌 걸. 네. 더 기발한 거. SMOKE. SMOKE. 일곱 글자입니다. 자, 한 번. 자, 이렇게. 절망과 비교. 자, 이렇게 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서호 씨. 네, 저희 이 출연과 음악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을 제외하고도 다른 또 스태프분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안무 감독님과 저희 또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특별히 짧게 인터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안녕하세요. 스모크 무대 디자이너 이윤석입니다. 음성만 있나 봅니다. 하나의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상의 머릿속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의 머릿속 공간을 좀 더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카페 스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의 그림을 그리던 공간, 이상의 책상이 있던 공간, 이런 공간을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었고, 본 공연 같은 경우는
거울 속 세상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무대를 가로지르는 그 가상의 파란색 거울 프레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반사가 되는 듯한 그런 데칼코마니 현상으로 거울 속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의 공간이 이제 그 거울 속 세상이 되고 또 반대로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 공간이 거울 속 세상이 되듯이 좀 모든 뭐 문이나 거울이나 시계나 액자 같은 것들도 다 대칭으로 해서 거울 속 세상 반사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그 이상의 시 중에 오감도에서 제가 모티브를 받았어요. 오감도의 제 1호, 시제 1호에 보면 13인의 아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고, 그리고 13이라는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초월한 숫자인 것 같더라고요. 시계에도 보면 12시 12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달력에도 보면 12월까지밖에 없는데 13이라는 숫자는 뭔가 그것을 더 넘어서 초월한 숫자로 제가 느꼈고 또 그 13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초월한 이상의 글들 그리고 또 초월한 이상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보면 이렇게 사각 프레임 안에 갇힌 펜던트가 총 3개가 있어요. 거울 프레임을 기점으로 두 개가 있고 또 벽 쪽에 있는 피아노 위에 벽등이 하나 있어요. 피아노 위에 있는 벽등부터 해서 그것을 이제 홍을 상징하고 또 거울 프레임을 중간에 두고 있는 두 개의 펜던트는 초와 해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해와 초를 상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무대에 거울, 파란색 거울 프레임이 사선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 거울 프레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공연을 보시면 거울 프레임으로 인해서 대칭되는 세트의 구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무대가 비대칭이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거울 장면 같은 경우도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렇게 다각도에서 볼 때마다 막 다른 그림과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머프에서 안무를 맡은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으나 네, 글자를 리허설 때 보니까 관객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느껴주시는 대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만든 부분은 어떤 고통, 절망, 괴로움이 아닌 그가 가장 원하고 꿈꿨던 행복한 모습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홍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또 즐겁게 같이 춤을 추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쁜 장면인데 가장 가슴 아픈 그런 판타지 아닐까요? 우선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맞춰야 하는 그런 거에 가장 중점을 뒀고요. 그 장면이 또 아무래도 또 음도 높고 노래가 굉장한 에너지가 가는 장면이라 동작을 좀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해가 초를 또 거울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은 좀 암무적인 어떤 모습도 시도를 해보았으나 그런 강우적인 것보다는 거울에서 이제 끄집어내려는 자와 아닌 자의 에너지 충돌이 가장 크게 보일 면에서 그렇게 지금의 장면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아마도 다음 시즌에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암무를 잘 소화하는 배우는 제가 이제 뭐 이런 거울식이나 안무를 짤 때 제가 혼자 3대방 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청했던 배우가 이제 정원영 배우입니다. 하고 굉장히 제 파트너로서 많이 도와줬던 배우이고 지금 스머프에서 거의 뭐 조합무이자 데스캣을 맡고 있습니다. 원영 고맙다. 그리고 동친 배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없죠. 그치, 소호야?
다음 공연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목한 사랑입니다. 안무 감독님이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솔직하시네요. 네? 감독님 솔직하세요. 저는 솔직.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가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요. 정말 오글거리네요. 제가 맡은 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역에 고은성 씨를 시작으로 배우들이 직접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그린다는 게 아니고요.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해초홍이 그린 해초홍.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 영화 맞죠?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남자 해 역할의 고은성 해입니다. 헤헤헤. 오늘 스페셜 데이를 맞이하면서 초상화 그리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미 여기 홍께서 우리 홍홍홍 제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자, 제가 그릴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릴 사람은 바로 김나진입니다. 자, 저에게 초상을 주세요. 주시라고요. 자, 이 사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나? 난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 이거 너무 오빠. 되게 재밌네 이거. 아,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저도 다른 분들이 그린 건 처음 봤는데 이게 재범이 형이 명언을 했어요. 이 그림이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데 비슷하기만 하고 웃기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재범이 형 살짝 말씀해주세요. 아, 이 그림이 잘못하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놀림거리가 되겠다. 정말 이상하고 못생기게 그렸는데 비슷해. 이러면 얘는 평생 저를 따라다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려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생각한다라면. 웃기게 그리는다. 근데 좀 안 비슷한데 웃겨. 그 정도면 괜찮지. 그래 유주해. 어 이상한데 비슷하면 평생 너를 따라. 네 이러던 와중에 제 손에 그림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박은석 씨와 유주해 씨와 저의 그림을 공개하는 건가요? 예, 그 세 분의 그림인데 아 첫 번째 정말 가관이네요 이게. 제가 그런가요? 제가 한 분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누군지 알까요, 관객분들? 알죠. 아, 사실 아, 이게 웃긴 순서대로 놓으시면 이거 누가 그리신 거죠? 아, 박은석 초가 그린 정원영 회입니다. 잘 그렸나요? 아니 잘 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기 실물보다 낫진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잘 그렸다는 걸 이제 곧 아시게 돼요. 자, 이거 뭘부터 공개를 해요? 우리 같이. 아, 이게 안 웃기다고요? 자, 여러분들. 유주의 홍이 그린 박은석 초입니다. 비슷한가요? 네. 어, 누구야? 세 번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자. 입술이 좀 흑인이 됐는데. 아, 아까 누누이 말했던 입이 망쳤다라는 그 그림. 정원영 해가 그린 주혜홍. 자, 여기까지. 오, 괜찮죠? 입을 공개해주세요. 잠깐 해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아, 정말 자, 저게 이제 그냥 저렇게 봤을 때는 사실 조혜 씨가 더 이쁘고 안 닮았죠. 근데 사진이 있는데 저랑 정말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진 속에서 입술을 이쁘게 그리려다 보니까 펜 두께 자체가 한 1mm 정도가 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펜이 두꺼워서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드림걸즈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걸 선물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받아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받아가셔야 돼요. 자, 저희가 추첨을 할 예정인데요. 자, 오. 네. 여기 당첨되신 분은 공연 종료 후에 맵패스에서 티켓 보여주시고 액자 선물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세 그림이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6명의 배우들 있잖아요. 6명의 배우들의 그림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린 그림의 주인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한 명씩 하나당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림을 가지고 싶은데 이 그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림을 받고 싶진 않은데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한 분씩 지금 그린 분의 그림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잠시만 그러면 이분이 그리신 거야? 그쵸. 아니면 이분의 그림이요? 이분이 그린 그림. 아, 그렇죠. 이분이 그린 정연홍이 그린 그림을 가져가는 겁니다. 뽑는 사람이 그린 그림. 정연홍 누구 그렸어요? 자, 정연홍 누구 그리셨죠? 제가 김재범 초를 그렸고요. 김재범 초를 그렸고요. 저는 펜을 들기 전부터 사과를 했어요. 자, 여러분 공개되지 않은 그림은 나가시면 매프로소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직접 보세요. 자, 근데 믿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그렸어요. 저는 밑그림도 그렸어요. 제가 미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말해 주시죠. 죄송해요. 1층 6열의 8번 분. 1층 6열의 8번 분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얼굴 봤습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네. 네. 자, 두 번째 황은섭 배우님. 아, 저는 누굴 그리셨죠? 저는 원영이를 그렸죠. 아, 원영 배우를 네. 그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신 분은 못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 지금 직업을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받으신 분은 정말 못 받으신 겁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두두두 1층 4열 8번 4열 8번 보이시죠? 어, 네. 아, 네. 정확하게 얼굴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번이 참 걸리네요. 겨우 두 명 걸렸는데. 자, 제목. 저는 윤서호를 그렸습니다. 아, 그 희귀한 그림. 1층 5열 5번. 1층 5열 5번.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문성이를 그렸는데 미안하다. 1층 7열 15번입니다. 7열 15번 분. 7열 15번 분. 어,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안 웃으셨어요. 안 웃으셨어요. 계속 잘 하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는 여진 누나를 그렸고요.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똑같아요. 경매 아니죠? 네? 경매하는 거. 아, 근데 진짜 잘 그렸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잘 그린다 확인하셨나요? 네. 네. 오! 2층이네요. 오! 2층에 1열. 오! 5번! 축하드립니다. 어머 하신 분이에요! 어머 하신 분! 이야, 오. 정말 좋아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제일 현명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정말 저도 먼저 죄송하다고 경소거를 그렸는데요. 그리면서도 계속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1층 2열 17번. 2열 17번. 네, 안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박은석 오빠를 그렸고요. 1층 12열 9번 분. 12열 9번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손 드셨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오빠, 오빠도 뽑아야 되잖아. 어, 그럼. 아, 저희도 뽑아야 되죠. 서호 씨가 다 뽑아주세요. 네, 저는 정연홍을 그렸습니다. 정말 명작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보고 문자했어요. 죽을래? 1층 4열 14번입니다. 4열 14번. 14번 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제가 제 그림입니다. 자, 하나 나와라. 오, 저걸 수가. 과하죠? 도와드릴게요. 전 이거요. 자, 상수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발표 주세요. 1층 12열 12열? 13번. 아, 네. 어디 계시죠?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유주의 홍의 그림을 제가 그린 걸 가져가시는 거죠? 네. 네, 입술 좀 받으시고. 당첨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대표소에서 본인을 말씀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호 씨, 이제 벌써 선물 증정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전 늘 준비된 사람입니다. 역시 준비된 남자 임서호 씨. 네. 자, 어떻게 되죠 이제?
저희가 아까 특별히 엄선한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 엄선된 질문들을 보내주신 여러분들 다시 엄선할 거예요. 이걸로 오. 다시 엄선을 해서 엄선되신 분들은 스모크 공연 초대권 2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오신 분들 많이 봤을 텐데 또 스모크 공연 초대권 스모크 공연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오신 분들의 전화번호 뒷자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앞자리는 그건데 하시는 분들까지도 드릴 거예요. 아 누군가의 뒷자리가 누군가의 앞자리가 맞아. 그건 내 앞자리이기도 해. 내 뒷자리는 아닌데 앞자리야. 그분도 드릴 겁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 그럼 수호 씨가 대표로 뽑나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일단 먼저 네, 세 분을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뒷자리 5815 5815 분 계신가요? 2층에 한 분 계십니다. 2층에 계세요? 또 다른 분 안 계시죠? 혹시 5815 앞자리이신 분은? 네, 없으신 걸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뮤지컬 스모크 공연 2회를 드리겠습니다. 예표소에서 선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봐주시죠. 마이크로 5269 5269 5269 누구시죠? 없나요? 없으신가요? 없나요?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는 저희가 전화를 이럴 경우 저희가 전화를 할 겁니다. 네. 전화를 해서 아니면 다시 뽑을까요? 네. 오히려 괜찮으시죠? 없죠? 네, 네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5205 5205 없으신가요? 안 계세요? 안 받고 싶으신 거 아니죠? 자기 번호 모르시는 거 아니죠? 2층도 안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5205 없어요. 나올 때까지 손이 이상한 건가? 네. 다시 한번 5205도 없었습니다. 9515 9515 내겠습니다. 대표소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저희 마지막은 저희 허수연 감독님께서 네 그냥 놓치는 아름다운 손으로 7584 네 7584 그분 있습니다. 네 손 드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매표소에서 전화번호 확인을 하시고 두뇌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뽑혔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가시 못 넣기.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 선물 추첨까지 모두 마치고 정말 끝났네요. 오랜 시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여러분들 아까 앉으실 때 에코백 받으셨죠? 네. 에코백과 그림엽서 일러스트를 예쁘게 그려주신 별조이님과 영상 편집을 도와주신 엘리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디어 모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 후에는 마지막 커튼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의자를 치우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에코백 안에 혹시 열어보셨나요? 뭐가 들었는지 혹시 이게 왜 들어있지라는 게 그걸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할인권이요? 할인권도 물론 그렇지만 악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악보가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설마 그렇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르기 저희가 가장 많은 곡들 중에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날개라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가 없을까요? 그래서 그 악보를 좀 펼쳐보시면 저희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부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신다면 저희 스모크 스페셜 데이를 더욱더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각자 노래 부르고 싶은 위치에 아무로 그냥 서도 되고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그래도 앞으로 나와야지. 그 제가 조금. 그럼 여러분 카메라로 찍고 노래도 불러야 되니까 자기 목소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입만 보이지만 같이 불러요. 희망찬 노래. 다 준비됐나요, 배우분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홍해. 대사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대는 이따금 그대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탐식하는 아이언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소. 위조와 패러독스와 그대의 자신을 위조하는 것도